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바쁘신 중에도 환단고기를 통한 한국 고대사 정립 국민 대토론회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좋은 장소에서 대토론회를 주최하여 주신 이명수 국회의원님과 의원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역사서 환단고기는 6960년에 달하는 환단시대 환단국 배달국 고조선의 그 한국 고대 역사의 문화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우리의 민족 혼을 담고 있는 역사의 보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대토론의 주최자의 한 축으로 참여하는 세계환단학회는 민족사학의 맥을 이어 대한민국의 뿌리 역사와 원형 문화를 회복하고자 2014년 창립되었습니다. 그간 연 2회의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주옥같은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단 세계 환단학회지를 연 2회 발행하고 있습니다. 고대의 바른 역사를 찾아 복원하는 데 크게 공헌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일찍이 행촌 이암은 그의 저서 단군세기에서 역사는 국가의 혼과 같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없어지거나 잘못 전해지고 있는 역사를 복원하는 것은 바로 이 혼을 찾아서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작업에 민족과 인류의 최고 경전으로 꼽히는 천부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보급도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폭넓게 토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시다시피 천부경은 환국시대부터 구전으로 오던 것이 배달국 초에 신지혁덕이 녹도문으로 기록하였고 고조선 때 전자로 돌에 새겨 태백산에 전고비로 전해져 오는 것입니다.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신라 때 최치원이 한문으로 번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글로 번역 출판되었고 바로 얼마 전에 발간된 대한사랑창간호회는 상생문화연구원에서 번역한 영문본이 3.1신고 및 연표문의 영문본과 함께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경전들을 세계인들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화하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또 고대 사상의 내용, 원방각의 철학적 의미, 홍산 문화의 새 토템 등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연구는 한국 고대사를 정립하는 데 필수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힘을 합해 우리의 보물인 뿌리 역사와 원형 문화를 복원 정립하여 후손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환단 시대부터 이어지는 역사와 문화 속에 흐르는 우리 민족 혼을 바르게 이어가는 중차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대토론회에서는 바른 국사 교육을 위한 방안이 광범위하게 논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토론의 결과가 우리의 역사 교육에 바른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이번 토론회의 발표 순서에 참여해 주시는 저명 학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토론에 적극 참여하시어 바람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들, 금년에도 연구와 교육에 좋은 성과 많이 이루시기 바랍니다. 2019년 5월 31일 이익환 감사합니다.